한국 경제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LG 생활 건강 바닥 쳤다, 지하 더 있다. 가격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더 둔화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LG 생활 건강 자체는 화장품 사업 한번 키워서 실적 회복하겠다. 제가 예전에 이 LG 생활 건강을 2021년 10월 28일에 영상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한 100만 원에서 113만 원 정도, 이 정도 사이, 이 LG 생활 건강이 이 8년치, 녹색 8년치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 이동 평균선에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장기적으로도 매수 관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제가 만약에 이 부근에서 가격이 매수가 되었다라고 하고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12만 원 정도의 매수가 되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지금 가격부터 해가지고 얘가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한 49만 원까지도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영역대가 전부 다두 번째 매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1000만 원이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부근에서 저는 2000만 원을 더 매수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을 때, 그래서 이 절반까지 안 가도 한요 정도만 올라도 한 75만 원 정도까지만 올라도 아마도 손실 없이 탈출이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 가지와, 그리고 이 LG 생활 건강이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그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자, 지금 이 현재 주가 수준이 제가 언제적 주가 수준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2013년의 주가 수준의 고점과 저점 사이 구간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혹은 2012년도에 좀 좋았을 때의 저점과 고점 구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LG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LG 생활 건강 2013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매출이 4조 3천억, 영업이익이 대충 5천억, 그리고 순이익 3,600억 정도고, 11%, 그리고 11.4, 17.2%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때 2013년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불황의 골이 매우 깊다, 화장품 시장 안 좋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이런 LG 생활 건강에서 더 페이스샵이나 이렇게 길거리 매장들 다 철수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돈을 번그 기준으로만 한번 따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4조 3천억인데 지금 현재 어떠냐, 주가 수준이 비슷한 현재는 어떠냐를 봤을 때, 매출이 7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에 좀 많이 줄었죠, 그죠? 저작년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1조 2,800, 거의 1조 3천억 하던 게, 한40% 이상 줄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7천억. 그런데 2013년의 주가 수준하고 4조 5천억에 5천억 수준, 그때보다는 영업이익도 2천억 정도 많고, 그리고 다만 이제 단기 순이익 차떼고 포떼고 나니까 실제로 남은 게 2,580억, 2,600억 정도인데, 그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2013년에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한 1,000억 정도 더 많이 벌었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돈을 번것
이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매출은 늘고 돈은 조금 더못번 감이 있다. 그러면 주가가 앞으로도 당분간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떨어지는 수준이 이 50만 원 정도 수준, 그 전저점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하락을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원래대로라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그이 추세 하락을 벗어났다가 한번 눌러줄 때 여기가 아니라 한이 정도 각도, 이 거의 뭐 여기 전저점을 깨거나 아니면 49만 9천 원 여기까지 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로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가주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한번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하락하는 쪽.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자, 여기 이 49만 원, 50만 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예요. 이게 안 지켜진다라면은 순차적으로 뭐 여기 요 부분 42만, 41만 5천 원대, 여기 고점 자리도 있고 저점 자리도 있고, 그래서 요런 데가 무너지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 탄력성이 이런 하방 쪽에 압력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저라면은 여기에서 1,000만 원 매수가 됐다라면 저는 여기서 2,000만 원 정도 더 매수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더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수준까지 뭐 22만 원대에서 뭐 19만 원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제 플레이를 아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4배수가 들어가겠죠. 1배수, 2배수, 4배수. 그리고 여기에서 2배수 들어갔을 때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면 본전 수준에서 이 추세 하락이 계속 되는 이제 이런 종목은 탈출인 거죠, 그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어디까지 뭐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2023년, 2013년도의 주가 수준, 그러니까 매출액과 주가 수준이 지금 현재 수준하고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날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만 살펴봤을 때그 주가의 수준과 가격 이동 평균선의 그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한 추세가 여기 2년치의 평균선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지금 62만 3천 원이면 한 80만 원 수준까지는 리바운드가 이렇게 날수 있는,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거지, 그냥 여기서 속절없이 그냥 팍 떨어질 그런 가능성 좀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상 참조해가지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